내 옷 회색 원피스랑 어디 갔어? 검은 바지도 없고. 내가 몇 벌 없었어? 어따? 저기 재활용 하는데. 소용없어. 와서들 다 수거해갔어 아까. 엄마 왜 그래 대체? 어떻게 남의 옷을 물어도 안 보고 없애? 남의 옷이야? 딸 옷이지. 글쎄 왜 물어도 안 보고 마음대로 없애냔 말이야. 내가 얼마나 잘 입는 건데. 그래서 없앴어. 너 입은 거 보기 안 좋아서. 뭐가 보기 안 좋아? 보니까 니트도 몇 개 없어지고. 그거다. 학교 졸업 때 그때 사 입은 거 아니야. 보기 얼마나 초라한데. 뭐가 초라해? 5년밖에 더 됐어? 나 아는 선배는 대학 때 언니가 입던 옷까지 물려받아서 20년 들었다 아무렇지 않게 입어. 엄마 정말 너무했다. 전화라도 물어봤어야지. 물어보면 당연히 펄쩍 뛸 거니까. 젊은 애가 왜 그렇게 긍장이니? 아니 돈이 없어 뭐가 없어.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몇 벌 사 입어.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옷이건 뭐건 너무 집착하지 마. 어? 멋쟁이들은 싼 옷들 매년 새로 사 입어. 어? 어떻게 해마다 똑같은 옷을 입니? 보는 사람 지겹게. 맨날 가서 얻어만 먹었잖아. 왜 목소리가 기운 없다? 밥하느라고 애써서 그렇지? 그런 거 아니야. 엄마 때문에 그래. 아니 엄마 왜? 나중에 얘기할게. 소개받았어? 일주일에 며칠씩 가서 배우기로 했어. 아버지 들어오시나 봐. 그래 그럼 끊어. 새별아, 너 얼른 자야지. 10시인데. 잠 안 와. 인형 갖고 자. 엄마, 얘 이름 뭐라고 지을까? 생각해봐. 내가 새별이니까 얘는 은별이? 얜 이제부터 내 동생이야. 은별아, 언니가 이제부터 이뻐해줄게. 에휴, 벽장에 하나 있는 그 동생들은 어떡하고? 걔네들은 동생 아니야. 딸이지. 엄마, 나 진짜로 애기 하나 낳아줘. 동생. 너 시준이 있잖아. 시준이는 오빠들이 키우고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. 엄마랑 두 식구라 너무 심심해. 엄마 없는 애들도 많다고 그랬지? 오빠들 넷이게 남동생에 이모 둘에 뭘 더 바래? 같이 사는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. 지은이네처럼 엄마도 애기 하나 낳아. 애기는 혼자 낳는 거 아니야. 아빠가 있어야지. 그런 거야? 나도 어서 커서 빨리 결혼해야지. 어떤 남자랑? 오빠들처럼 잘생기고 마음도 착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남자랑. 너 새별이 누구 닮았니? 왜? 엄마 닮았지. 아니 엄마가 맨날 그렇게 돈 타령해? 돈 많이 벌어야 엄마랑 나 좋은 옷도 사주고 맛난 음식도 사주고 그럴 거 아니야. 남들 앞에서는 돈 얘기 자꾸 하지 마. 응. 어서 들어가서 인형하고 자. 세연이랑 시건 오빠랑 이제부터 잘 지낼 거야? 몰라.